남캐 미션이라니. 아! 아! 왜 이러세요? 이거 남염 같아요. 이거 남염 조장이야. 또 남염입니다. 이 당시 종캐라고는 백이존, 남캐 기준에서는 백이존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부상이 무명이었군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은근슬쩍 넘겼던 보스러시 남캐 미션 하러 왔고요. 이미 한번 클리어는 했는데 동영상 돌려보면서 턴수를 세보니까 아 이게 20턴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5턴 이내로 턴수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짜와서 다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강종 프로그램 기동 준비. 이 친구가 게임을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강제 종료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몇 번.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튀지 않고 적당히 좀 쳐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104만 정도, 103만 정도 쳐주면 딱 좋은데, 아 잠깐만요, 조금 강했어요. 109만 맞나? 1090만이죠. 남은 턴 20. 20이란 뭔 소리야? 지금 14턴 남았는데? 14턴이고요. 오. 이 골렘이 자꾸 사기 치려고 해요. 20턴이 아니라 14턴. 그리고 이제 13턴 남았죠? 자, 이번 턴까지 물리저항이 배자로 올라가기 때문에 물리 기술은 잘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빌로 형이 이거 넘겨버렸네요. 브레드루트가 좀 세긴 세가지고. 물론 평소에는 세다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마이너한 파티에 오면은 또 강하다고 이렇게 느껴지긴 해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에덴이 역캐들이 OP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제 멸시받고 무시받아온 남캐들이지만 그런 마이너한 문제들끼리 있어 보면은 또 그 와중에 뛰어난 캐릭들이 돋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아무튼 원래는 이제 여기 다섯 턴에 넘겨줘야 되는데 한 턴이 조금 빨라가지고 네 턴만에 2웨이브 정리하고 지금 5턴 존 깔고 이제 한 턴이 땡겨져서 지금 약간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원래 여섯 턴에 여기 존 깔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이 여섯 턴이죠. 자, 이번 턴은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어퍼 차니까 다시 한번 업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50%에서 딜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버프를 꼭 다 걸어주면서 반어퍼래 그 50% HP 깎으면서 힐까지 해주는 게 좋은데 힐을 못했네요. 괜찮아요. 힐을 어프 중에 못했으면 지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5턴, 6턴 어프 쌓고 7턴에 어프 날렸고 이번이 8턴. 아무리 천대 받아온 남캐라지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동안 천민 중에 천민으로 남캐들을 하자 있게 만들어 놓고 역캐들과의 성능 격차를 느껴봐라 하면서 좌절감을 맛보게 하기 위해 이런 미션을 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남캐들도 할 수 있거든요. 9턴 업고 근데 공격 한 번은 안 해도 되니까요. 윌로로 뿌아 로제 걸어주고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명역계 세팅 명역계를 아직 못 가서 명역계 세팅은 뭐 되어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이 당시에 캐릭플로 하는 것이고 이 보스러시가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요. 그리고 또 필로 현현이 지금은 나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보스러시가 출시된 당시는 없기 때문에 필로 현현 무기를 빼고 하는 거예요. 지금 HP를 남겨놓은 거는 어포를 쌓아서 넘어가려는 그런 좀 기열한 꼼수를 좀 부리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아, 여기서 5번째 턴에 넘겨주는 게 좋은데 HP가 사실 조금 많이 남긴 했어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HP를 한번 채우고 그 다음에 드레드루트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드레드루트가 제빌로 안 맞았고요. 그러면 HP 최대치 그 연성을 받을 수 있죠. 혼신이랑 듀나리스 받은 거 아주 좋아요. 잘 맞았네. 자, 드레드루트가 강하긴 강하거든요. 오, 다행히 크리티컬이 떠서 넘어가는데 성공했고요. 아, 지금이 14턴째거든요. 13턴 이전에 끝났고 14턴 또 존을 바꿔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걸 누구로 바꿔주느냐, 듀나리스로 듀나리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리가 저거 속도가 올라가 있어서 어프게이지는 좀 조금 덜 채울 것 같긴 하네요. 아니죠 아니죠, 잠깐만요. 턴수가 지금 13턴이에요 제가 아까 1웨이브를 4턴에 보통 넘어가는 거를 3턴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13턴, 지금이 13턴이고 이제 14턴이 되는 거죠. 잠깐 헷갈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딜컷은 없는 것 같아서 그동안 캐천민으로 살아온 남캐들의 울분을 여기다가 토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남캐들의 인권이 뭔가 더 나아진다거나 그런 극적인 현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중간에 좀 이상한 기술이 나갔는데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캐들의 인권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훌쩍. 오, 그럼에도 아직까지 남캐 미션을 클리어하지 못한 불쌍한 양들이 계시다면 로이 플레를 거하게 받은 신남캐들로 무장하시어 그때 사분이 지려밟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몽역 한개 따위 목숨을 걸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